필리핀 교회 수호성인인 산토니뇨 아기 예수상이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인데요. 산토니뇨를 통해 한국의 필리핀 노동자들은 신앙 안에서 고국의 그리움을 달래며 힘을 얻었습니다. 도재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춤을 추는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흐리고 비가 오는 궂은 날씨인데도 행복한 표정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난 19일 경기도 파주에 있는 이주민센터인 파주 엑소더스. 필리핀 공동체에 소속된 신자 300여 명이 모였습니다. 필리핀 세부에서 온 산토니뇨 아기 예수상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자들은 신앙의 상징인 산토니뇨를 통해 고국의 그리움을 달래며 위로를 얻었습니다. 미사는 주한교황청 대사관 참사관 마리아 코다모 몬시뇰과 사제단 공동집전으로 봉헌됐습니다. 산토니뇨 대성당 주임인 파시피코 노하라 신부는 강론에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산토니뇨의 방문으로 더 힘을 얻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산토니뇨 한국 순례 행사는 아우구스티노 수도회가 주최해 마련됐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김창호 신부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산토니뇨는 삶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그들은 산토니뇨에 대해서 이미 몸에 배어 있고요. 그리고 산토니뇨를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 산토니뇨 하나 그들에게는 신앙 안에 그냥 생활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삶의 부분이에요. 한 부분. 네. 김 신부는 그러면서 산토니뇨를 통해 필리핀 노동자들은 신앙 안에서 힘을 얻고 한국 신자들의 신앙심은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을 좀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그래서 아직 몇개 남아있는 본당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더 많이 산토니뇨에 대한 이러한 아기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 안에서 싹트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는 이걸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사 후에는 센터 앞마당에서 산토니뇨를 경배하는 신울룩 축제가 열렸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피시뇨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를 외치며 춤을 통해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산토니뇨의 한국 순례는 지난 17일 의정부교구 주교자 성당에서 교구장 이기현 주교 주례의 환영 미사로 시작됐습니다. 산토니뇨는 오는 30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필리핀 공동체와 한국의 신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CPBC 도재진입니다.